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처음인데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1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셨지만 파악하기 힘든 심리는 누구? 제일 힘든 사람은 역시 가족, 특히 아내. 아, 네, 사모님. 네, 약간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당신 무의식에서 무슨 뭘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야, 화난다.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제 무의식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네. 그렇게 절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업을 듣고 나오면 그렇게 교수 욕을 해요. 아, 그 아드님께서? 네,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야, 그 듣는 교수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꼭 끝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의 한국인의 행동 속 숨겨진 심리에 관한 이 강의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굉장히 서구 중심의 어떤 정통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근데 야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가 이제 모험적인 학문 분야로 옮겨갔다. 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이제 한국인만의 어떤 심리가 좀 있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주의. 관계주의. 예, 예.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거를 바꿔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자기 메뉴판 보기도 전에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보죠. 일단 나도 나지만은 물어봐요. 네, 우선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나 가리는 음식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마음속에 이미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내가 시킬 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외국분들은 뭐 먹을 거야를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보내는 게 알아서 최근에 외국분하고 그래.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내가 뭘 먹으러 갔지만 또 남들이 다 이러면 그래 그냥 그거 먹자. 그럼 그게 좋겠다. 아, 맞아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예. 관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좋죠. 거예요. 예. 네. 그 대신 그 배려가 역으로 뒤집으면 원칙을 깨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네. 근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아 먼저 가세요 이러면 배려죠. 배려죠. 배려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집단주의 사람들은 딱 원칙이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쏠게. 뭐 이런 것도 약간 그 뭐 어떤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주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주체성입니다. 네, 그 뭔가 하면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집단주의야마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 묻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집단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쏠게 이런 것도 뭔가 그런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면.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밥을 사잖아요. 한 몇 번 받아 먹고 나면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지가 뭔데 뭐 아니 뭐 지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네. 네. 약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네. 막. 이게 이제 그걸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저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잘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 감은 원칙이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거 이렇게 사용해? 예. 심지어는 그걸 만든 분도 이런 기능을 그럼 인터넷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제품 개발자도 잘 모르는 사용법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만들어내잖아요. 사용자들이 예. 뭐 예.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아 맞아. 음식은 칼로 쓰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예. 아니 잘라지는데 이건 뭐 칼이나 가위나 아니 그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혹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아, 정리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재미없어요. 문제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진짜 찾아요. 아,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많아. 아 맞아. 우리가 참 그래. 진짜. 아니 그 좀 그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냐. 네. 뭐 이거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도 이룩됐지만 동시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례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근데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뭐 항상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굉장히 좀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으시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약간 저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엔 내가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보통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머리가 나쁜가? 왜? 내가 알려줬는데?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야, 그거는... 와, 그, 야, 그거는 조금 과한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심지어 무슨 충, 뭐 이런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붙을까 보면 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미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당연한 다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왜 미움이나 혐오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것보다 그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긴 가네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네, 예.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름은 다른 대로 살라고 내버려도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실제 성격이 좀 어떠십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쿨하시고. 어떠세요? 교수님은 좀. 네. 네. 집요하게 설득하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교수인데. 예. 멋지시네요. 네.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교수님도 좀 깔려 있구나.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강의를 못해요. 아, 근데 그것도... 아, 그렇지. 네? 그것도 맞네. 아니, 우리 저 뭐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자녀가 뭘 하면 넌 그래서 어떡하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내 나이 땐 안 그랬다. 뭐 내가 학생일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그게 언젠가 하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그러고 노니? 너는 그게 재밌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끝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 지금 얘기했죠. 주체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이 주인공의식을 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턱 쏜다 말고 또 있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나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팀파크라 그러죠. 놀이동산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디즈니원들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드림 컴스 트루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주인공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디즈니 월드 가면요.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미키 쫓아 막 으악 막 춤추고 막. 플로리다에서 살면은 1년 연간 회원권을 10만 원인가 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디즈니 월드를 가면 가끔 가다가 한국 관광객이 옵니다. 한국 가족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가족이랑 미국 가족이랑 사진 찍는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부모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제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좋아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걸 막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찍어요.
춤추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사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서! 그래.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기 봐.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미키마우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구도 잡아가지고 탁 찍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애한테 보여줘. 너 이거 봤지? 그럼 왜? 못 봤는데? 애는 카메라 보느라고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적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엄마, 아빠가 실컷 보고요. 애는 엄마 카메라 안 보다가 왔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진은요,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성, 가족 성당 뭐 이러죠. 이게 1882년인가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저기 보시면 알겠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백 몇십 년을 짓고 있는 거야.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 보면 이게 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에 온 벽이 다 스테인글라스 같은 걸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빛이 들어오면 뭐 죽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아, 기가 막혀요. 천장 하나하나까지 그냥 한 게 없어요. 예, 가우디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죠.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아직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우선 안 맞아요. 왜냐?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뒤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렸어요. 자, 이 두 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걸 킵하실 거예요? 오른쪽? 내 자식 있는 거를... 당연하죠. 제 인생의 역작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제. 네. 이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앨범을 한번 보세요.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사람이 없어요. 풍경만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뭘 보고 그걸 되살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걸 꼭 사진으로 꼭 자기가 들어간 걸 남겨야 돼요. 왜냐? 안 믿어줄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배경사진만 찍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주체성. 거기다 뭐가 붙였어요? 관계성 때문에. 이런 주체성이 또 하나 우리 사회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했니에요.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응?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장쯤 도망을 다니다가 일곱 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러고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네 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맹률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끔 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뭐 억지로 대답을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아니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야.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OECD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당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 최하위. 아,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네.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고 해요. 34, 5개월. 그러니까 최하위권 맞아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아,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아,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법규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중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네.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오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두 분, 세 분, 네.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네. 저런 분이 있어이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럼 아저씨, 거기다 이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나가.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뭐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런 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뜨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나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봤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저 텔레비전에 야, 하버드 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만 보고 달릴 수. 우리가 흔히 왜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공부할 때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게임하거나 잠잘 때는 옆에서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도 못 듣는 애가 공부만 하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보고 잘 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fast follower와 first mover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fast follow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상대방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거나 따라간 게 아니라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뭐 퍼스트 무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걸 처음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내고 뭘 처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처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식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잘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 개수를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중국 같으면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이 매년 늘어납니다. 1600개까지. 우리나라는 고다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못 가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거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아,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어디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에 잠옷 입고 이러고 그럼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고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아...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맞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전 올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 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합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러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응?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영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우와. 야, 너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싸요. 한 6,500원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 손가락 요만한 김치 세 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세 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아, 돈 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순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 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네.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를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왕이면 나오지만.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야 한다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야.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짬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맞아요.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요.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A만 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십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 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 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데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면 한국인 전체로 보면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수출 7위다. 무역 규모가 9위고요. 그다음에 무역 ICT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전자 정보 관련된 걸로는 흑자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몇십 개 주요 나라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 9위 정도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GDP는 11위 정도 하고요. 1인당 GDP 29위 정도 돼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이 보통 2만 8천 달러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 돈이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2만 8천 달러씩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네.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인 규모의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라에서 희한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출산율이 35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게 전 세계 160몇 개국 조사할 수 있는 나라들로 치면은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네. 애 거의 안 낳습니다. 빨리 낳을게요. 네? 갑자기 찔려서 빨리 낳을게요. 최선을 다해 주시죠. 삶의 질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죠. 높지 않네요.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지수는 상당히 높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안 좋은 건 다 높아요. 뭐 예를 들어 자살률 1위가 친절도 1위. 친절도가 1위. 친절도도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헬조선이다, 불반도다, 뭐 7포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왼쪽의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오른쪽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같은 특성인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도록 해서 이걸 만들어서요. 죽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건 가족 확장성이에요. 가족 확장성을 설명을 하자면 그건 뭔가 하면 가족을 사회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족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 체계처럼 이해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럴 때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맞아.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국부라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런 것 같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가족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성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끼리의 끈끈한 사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나 많은 좋은 점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고 가족성이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요.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저 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연구한 걸 보면 그쪽의 가족성이 우리나라보다 쎄면 쎘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야 남미 사람들을 보고 쟤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출세할 일이 있어도 출세 안 하고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우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이름이 영어로 페밀리즘, 한국어로 하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칠레 같은 남미의 나라가 더 강하고요. 그럼요.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칠레가 약간 높은 경향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지 가족성이 강한 게 특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고모. 이모. 아. 이모. 이모. 어머니. 심지어 맞아, 어머니. 어머니. 이모, 소주 한 병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겠네요. 저희 남편도 이해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니네 엄마야? 한 번 사. 아, 저희 남편 진짜 그랬어. 우리 엄마야. 아, 맞아. 아, 외국, 외국. 교포신 이제 교포인데 이제. 예. 그렇군요. 그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칠레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네. 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가 뭐 간혹 뭐 고모 이모처럼 약간 친척에 해당하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라는 용어는 절대 자기 친엄마 외에는 안 쓴대요. 우리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이러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쓴대요. 아. 왜냐? 그러면은 자기 친엄마가 섭섭해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성이 강하다는 얘기 뭔가 하면 가족이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성 그 자체로 보면 남미의 가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보면은 고모, 이모,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면은 아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라. 맞아요, 맞아요. 이모야, 이모. 네.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이모 아닌데? 이러면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맞아요, 맞아요.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모라니까. 막 집에 가서 벌 쓰고 이모 따라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 왜 이모예요? 이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쉽게 그런 용어를 범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성이라는 거는 단지 가족한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족 확장성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회적 시스템이 나한테 가족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친밀하게 알아줘야 된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나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월등하게 높습니다. 칠레하고 프랑스는 비슷해져요, 갑자기. 왜 그러냐? 칠레하고 다르게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원인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군사부일체. 네, 김상중 씨는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드라마에 네, 그때 두목 역할을 하셨죠? 그랬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부모와 스승과 그때 부모과 예, 예. 부모과 스승과 어머니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걸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스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임금의 개념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건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금과 스승을 아비처럼 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군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폭발 사고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물론 의무긴 하지만 2년 동안 의무로 그냥 가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아버지 집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모르는데 맡긴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데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말이야 우리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나는 몰랐어. 걔가 그러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큰아버지가 뭘 한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날 죽여라. 막 그래. 왜냐?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는 조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내 잘못 없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비를 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부에 맡길 때는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국가나 이런 데서 군대를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슬퍼하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왜 너 저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떼쓰고 자빠지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족 확장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리더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서양에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많은 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왜 누릴 수 있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릴 때는 그거 다 누리고, 가족 확장성 때문에 국가나 리더한테 나를 책임져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일이라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회사, 이 나라 전체가 내 가족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일해야지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내 회사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린다는 생각에서 죽으라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거다 생각하고. 주인의식. 회사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네? 말이 돼. 내가 회장 시켜주면 내 거지요. 그럼요. 근데 난 회장도 안 시켜주고 난 대리인데 무슨 내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내 책상도 내 게 아니구만 지금. 맞아.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유례없는 경제발전이 꿈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뭐냐? 자기 자식 일하듯이. 자기 가족 일 하듯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족 확장성.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더 이상 가족 확장성으로 관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10명, 기껏해야 200명, 뭐 1000명 이러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하고 서로 회식할 때 식당 하나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식하고 이러고 가능했어요. 지금 그 대기업들이요, 직원만 몇십만 명짜리가 된 거예요. 가족 확장성? 이미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 확장성만큼 한국 사람들을 죽으라고 달리게 만드는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심정중심주의. 심정중심주의는 뭔가 하면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유학을 가서 한 7년쯤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참 술자리를 좋아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잘 놀던 사람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직장이 돼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유학 가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마시니까 한없이 술자리가 좋았는데, 이건 갔다 오니까 이제 친구랑 마시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다 보면, 아 이분들이 취하면은 그래요. 내 마음 알지 그래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는 막 이래요. 아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입들이 굉장히 섭섭해. 많이 섭섭해. 근데 결례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술 취하고 왜 이게 돌아가잖아요. 자꾸 계속 반복. 근데 뭘 얘기한 거지? 도대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우리나라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러네. 근데 어느 사회나 마음이 중요시되는 거는 마찬가지. 이 세상에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던지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개념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네가 저걸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일관성이 잘 안 드러나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왜냐? 마음과 행동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줄 때 그냥 나한테 행동을 잘해주면 좋다고 받으면 되는데 꼭 따져요. 진심은? 맞아. 의도적으로 잘해준다. 네. 그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간다 치고 더 웃긴 건 나한테 못해주는데 또 진심이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기 황재성 씨도 그 뭐 어디 TV에서 요새 욕쟁이 할머니 역할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얼마 전까지 했었지. 욕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렇지. 아주 사이다 같은 썰이라고나 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 전 세계에 아무 이유 없이 손님한테 쌍욕하는 가게 주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욕쟁이 할머니 가게가 미디어에 나가고 나면 갑자기 인기집이 돼요. 그럼요. 그 사람들 막 찾아가고. 네. 왜 가요? 욕 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거 간다고 칩시다. 그럼 등산 갔다가 이제 등산을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이제 모르는 동네에 왔어요. 근데 등산 끝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요. 어디 갈까? 식당은 어딜 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서가지고 메뉴는 뭐가 있나? 어디 앉을 자리가 있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야이 XX 새끼 앉아서 처먹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소리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뭐야? 나한테 욕한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욕하는 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여기요.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앉아서 퍼먹어요. 그 할머니는 왜 욕해도 맞아. 돼요? 그 할머니는 국가에서 라이선스라도 받았어요?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욕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이 알고 오면 괜찮아요. 뭘 알고 오면 괜찮은 걸까요? 진심은 사실 모르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손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찰지게 욕할지 알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도 그렇죠. 사람인데 기분 나쁜 날 있고 기분 나쁜 손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찰지게 욕할 수 있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니려니 생각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행동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자꾸 마음을 보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하고 진심을 아는 사회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과거엔 좋았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옛날에처럼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그 동네에 사는 절반이 자기의 6촌이고 8촌이고 7촌이고 전부 다 친척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웬만하면 마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욕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도 제 진심이 뭔지 다 알아. 그런 사회에서는 진심을 따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보내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심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반대로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알아줘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진심을 자꾸 느끼고 싶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강력하게 진심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업무상 역할상 딱 해야 될 정도까지 딱 하면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요. 절대 안 느껴지죠. 정 없어 보여요. 네. 네. 그렇죠. 없다 그래요. 네, 인간미 없어. 네. 진심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아예 괜찮아 하지 마. 그런데 쓱 할 때. 그렇지. 다 챙겨주거나. 그렇지. 안 와도 된다니까. 근데 쓱 먹고.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의 부장 정도 되는데 네. 직원들이랑 회식을 해요. 부하 직원들이랑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을 해서 이제 좀 취했어요. 뭐 필름이 끊기거나 쓰러진 건 아니에요. 조금 비틀거리긴 해도 뭐 택시 잡아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이제 헤어질 때 돼가지고 와서 부장님 댁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쿨한 부장이니까 아 됐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가면 되지.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이 그럼 살펴가십시오. 빈정상합니다. 서운하죠. 서운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건 상사라서 데려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정도만 되면 데려다 줄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꼭 튀어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 나오는 친구가 있어 한 명씩. 기회주의자. 에? 기회주의자. 에? 그걸 또 왜 기회? 진심이 나왔는데. 뭐 기회주의. 저도 그런 사람 싫어. 전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 나는 어? 가물만 쏙 빼먹는 거 아니고. 개똥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술이 좀 깨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 집에 혼자 갈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딱 한 잔만 더 할까? 이런 아이고. 집 앞에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야. 그걸 한 잔만 마시고 끝낸 적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정 없죠, 정 없어요. 보통 2시, 3시까지 마시고 다음 날 출근을 하면 일은 누가 해요? 어저께 나 버리고 간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다 해요. 맞아. 나랑 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마신 친구는요.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앉느라고 일 못합니다. 연말 돼가지고 인사고가를 매겨야 되는데 아하. 사람이 바보가 아니 나는 알아요.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일 많이 한 거. 그래 얘가 일은 깔끔하게 해. 일 잘해. 하지만 야 이것도 얘가 한 거 맞지. 근데 마음은 얘한테 느꼈어요. 아 진짜 그런 세상. 우리 인간이요 이제 이 시각 청각 그다음에 후각 그다음에 미각 뭐 촉감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태어났을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출생시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건 뭘까요? 네, 이제 막 태어나서 때. 이제 태어난 지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젖바는 능력? 젖바는 능력?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혀. 혀. 미각. 네. 미각 90점 비. 오. 100점은 후각이에요. 네. 후각 미각이 태어날 때 제일 발달돼 있어요. 아기 태어났을 때 그쵸. 엄마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애가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런 걸 바로 빨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럼 코가 먼저 일 수 있는. 네네네. 근데 후각, 미각, 후각이 제일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상호작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야? 얘네들 결국 소스가 같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데를 못 느끼기가 쉬워져요. 코감기. 네. 감기 걸리면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같은 화학 물질이 결국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술을 더 못 먹겠어요. 독주를 마셔야 됩니다. 혹은. 이럴 때 우리 뭐 하나요? 코를 막아요. 네, 뭐냐? 상호작용을 인위적으로 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후각과 미각은요. 이것만큼 문화적 지배를 철저히 받는 게 없어요. 한 문화에서 말도 안 되게 괴로운 냄새가요. 다른 문화에 가면 너무나도 괜찮은 냄새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 네.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는다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한테도 청국장을 주고 땡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잘 먹어요. 근데 외국 음식 중에서도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맛도 그렇고 특히 후각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보면 변 냄새 그리고 장미의 냄새 완전히 다르죠, 꽃향기. 근데 크게 화학적으로는 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는 쾌, 근데 다른 문화에 가서는 불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맛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하셨어요. 김재욱 씨 요리 자꾸 요리 얘기하니까 제가 김재욱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했다. 그런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넣으시나요, 주로? 100% 라면 스프를 넣어요.
그 마법의 가루가 그 라면 스프가 웬만한 음식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유학 시절에 맥 하는 날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진짜 왜 전 빅자만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제 치가 떨리는데 진짜로 라면 스프밖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집어 뭐 다 됩니다. 햄버거에도 뿌려 먹고 파스타에도 뿌려 먹고 뭐 다 뿌려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좋은 맛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네. 물론 일부 외국인들 중에 이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되게 독특한 거고요. 원래 기본 맛이요.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이에요. 이게 맛의 기본 네 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네 맛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운맛에 관심이 있지. 네. 게다가 우리는 매운맛에 거의 모든 것에 단어를 붙여서 변별을 합니다. 분명히 그 라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떡볶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불닭의 매운맛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엄청나게 정교한 맛의 배열을 매운맛에 라벨을 붙여놨죠.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는 미각이든 후각에서든 굉장히 문화 종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냄새나 맛에 있어서 인간의 역치라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질들이 있죠? 물질들이 있는데 그 맛이 신맛, 짠맛, 쓴맛, 단맛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치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은 돼야 그게 있는 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량만 있어도 느끼는 건 역치가 낮은 거겠죠. 그리고 좀 있어야 그걸 느낀다라고 하면 역치가 높은 거니까 좀 둔감한 거죠. 보시면 역치가 0.00008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쓴맛에 되게 민감해요, 기본적으로. 왜? 저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벤젠도 쓰고요. 그렇죠? 예. 페인트도 쓰고요. 쓴 것들은 대부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재밌는 건 쓴 맛들은 대부분 역치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역치가 되게 높은 게 하나 있어요. 0.01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두 개가 뭡니까? 바로 짠맛과 단맛이에요. 이건 많아도 우리가 둔감해요.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주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기 에 유리합니다. 예. 짠맛은 영양을 좀 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짠맛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생존에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면 스프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L글루타민산 낙지. 네, 맞아요. 이케다 키쿠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붙였죠. 감칠맛이라고.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섯 번째 맛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정도요? 네. 우리가 그 맛이 기본 맛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일정 기간 경험을 못하면 내가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감칠맛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슬슬 제 5의 맛으로 들어가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라면 스프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음식을요,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푹 익혀서 혹은 오랫동안 저장을 오래 해줘서 이때 느끼는 맛인데 이게 우리 문화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이것과 매운맛이 더불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시원해요. 그렇죠? 쾌감을 동반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적 표현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맛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시각이나 청각은요, 좋아하는 노래 매일 부를 수 있죠. 좋아하는 그림 걸어놓고 매일 봅니다. 맛은요, 단 몇 회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그건 쾌감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설탕 한 개 먹었을 때 달잖아요. 그러니까 쾌감이 옵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먹으면요, 이게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두 번, 세 번 못 먹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짜장면을 4끼 연속 먹어봤거든요. 네, 다섯 번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김태희 씨가 옆에 와서 먹자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맛은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전기 충격을 받기 직전에 단맛을 보게 되면 평생 단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회성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 입맛, 그러니까 맛을 봤을 때 아 하는 느낌을 주는 음식, 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음식은 평생 돈 주고도 안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겠어요? 왜일까요? 트라우마. 이건 물질이라서 그래요. 시각은 아무리 안 좋은 걸 봐도 날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청각도 아주 큰 소리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청각기관에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 들어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오는 건 나한테 엄청난 손상을, 엄청난 피해를 한 방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의 경험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렸을 때 갑자기 뭐 먹다가 체하신 분들. 맞아요. 그 채소나 아니면 그 고기를 영원히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각인돼요. 자, 그런데 제게 더 웃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남이 먹는 거 보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왜 남이 옆에서 먹으면 또 짜증납니다. 제가 예전에요, 속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치킨을 시켜드시더라고요. 저는 못 먹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저는 범죄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사실 내가 배고픈데 남이 먹는 걸 본다는 건 사실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먹방을 볼까요? 냄새가 안 나니까. 네. 냄새가 안 나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 상상. 이유 될 수도 있죠. 상상? 먹방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감각을 동원해요. 소리를 들려주고요. 맛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저는 봄나물 먹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맛이 화사하네요. 그럼 저는요, 그게 무슨 뜻일까? 화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져요. 한 이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화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결국은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에서 이제 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 놀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준현 씨잖아요. 명언집이 있잖아요. 저도 듣다가 정말 웃었던 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내가 아는 맛이다. 네. 놀라운 표현이에요. 녹는구만. 부드러운 양지머리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흰눈처럼 녹아내린다. 고사리와 소고기, 그리고 고추기름이 한 대 춤추며 쌀밥을 유혹하는 거야. 밥도둑, 아니, 밥깡패다. 궁금해지는 건 이 육수의 비법이. 언어적 유의가 음식을 두고 가능해집니다. 야. 그런데 그게 왜 음식이냐 이거예요. 왜 그게 먹방이냐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후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진짜 중요한 행복입니다. 데이트해 보시면요,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데이트의 90%는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음식 안 먹으면서 데이트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먹는다라는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사람과는 못 먹어요. 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과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재밌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즐겁구나. 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감각을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먹방은 명언집을 낳았죠. 이런 언어적인 유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리고 저렴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화. 네, 퇴화? 죽습니다. 쓰지 않는 세포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 도태돼요. 블레이크 모어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 오른편에 보는 저런 통 안에 수직선만 있죠. 수직선만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고양이를 저것만 보게 만들었어요. 저 통 안에다 두고 태어나자마자 한 두세 달 동안 수직선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을 보는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고양이를 꺼내서 수평바, 아주 간단히 쉽게 넘을 수 있는 수평바를 줬더니 못 넘어가더래요. 아. 네. 벌써 이 세포들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서 퇴화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 아이 방에 벽지 바르려면 다 저런 거 벽지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스텔로 그린 그림. 그런데 저기엔 어떠한 종류의 직선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샵 컨트라스트, 구분되는 어떤 선들이나 각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Why a baby needs to see sharp contrast?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저런 걸 봐야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참 저런 세포들을 써야 될 테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을 태어난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주고 야, 너무 좋지 않니? 우리 아가야?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거라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유명한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명 두 줄 실험인데요. 이 두 줄 실험이 뭐냐면요. 천장에 실처럼 얇은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한 명 이 방에 집어넣습니다. 방에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학생이 들어가서 해야 될 미션, 과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떼어내면 안 돼요. 떼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떼어내지 않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팔 길이를 다 재놨기 때문에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절대 안 닿습니다. 예, 난감하죠? 자,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에 제가 옆에 있다가 가위를 하나 툭 던져줘요. 이걸 써봐라. 그럼 이 학생들의 표정은요?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이걸 왜 주는 거야? 그럼 제가 또 약을 올려요. 앞에 친구도 이걸로 해결했어. 네, 그럼 애들이 막 그런가? 그래서 제가 써야 된다니까, 이걸로 된다니까 약을 또 바짝바짝 올리죠. 알겠다. 써야 되겠다. 자, 받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민 씨? 저요? 네. 제 옷을 잘라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퍼포먼스 버전으로. 네. 아니, 어떻게든 연결시키면 네, 되니까. 네네네. 바지도 많이 짜는 거죠. 잡기가 힘들죠. 그렇죠. 99% 학생들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요. 그리고 가위를 우리가 쓸 때처럼 잡고요.
그 가위 끝으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아, 나 저 생각했는데. 네, 그 생각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 전날 나를 조교랑 함께 2시간 동안 갈아놨죠.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죠. 아우, 참. 잘리고 또 잘립니다. 이러면요. 90% 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위를 뒤집어서 나를 잡아. 아우, 창피해. 그리고 자기 손 다칠 걱정도 안 하는지 손잡이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엿장수 가위가 아닌 이상 이거 절대 안 잡힙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과학경제반에 있었대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30분이 아니라 10분 더 달라고 그래서 40분을 줬는데 40분 내내 말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정전기. 정전기. 야. 벌리면 안 돼. 네. 정답. 네. 벌려서 가위 한쪽을 그 걸고 한쪽을 걸면 안 되잖아요. 고리에 끈을 묶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0분 내에 하는 학생이 10%도 안 나와요. 별 학생이 다 나와요. 가위주면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분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치를 한쪽 실 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집니다. 그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때 기다려서 잡아서 이어요. 그런데 가위는 왜 못 묶느냐? 가위와 실의 관계가 뭡니까? 잘라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절대 못 버리는 겁니다. 가위를 주고도요, 묶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걷게 하면요, 대략 5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에 거의 60, 70%의 학생들이 아 소리를 내면서 튀어들어와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생각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 돼요. 즉, 다른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경험을 하셔야만 그게 바로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